바게트를 만드는 재료는 딱 네 가지. 밀가루, 소금, 물, 이스트로만 만듭니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온도와 습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맛있는 바게트를 굽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바게트를 굽는 제빵사는 매일 새벽 온도와 습도를 체크한 다음 반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습도가 높을 땐 평소보다 물을 좀 덜 넣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바게트를 만들 수 있겠죠. 사랑은 바위처럼 꿈쩍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굽는 빵 같은 거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바게트를 굽기 전 온도와 습도를 챙기는 제빵사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의 온도와 습도는 어떤가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환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러브송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뮤지션이죠. 아일랜드 작곡가 로난 하디만의 곡이었고요. 레슬리 다우달의 목소리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린 곡은 수잔 시아니의 터닝이었는데요. 보통 터닝하면 치유의 목소리, 여가수의 목소리가 함께했었죠. 오늘은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수잔 시아니의 터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온도와 습도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높았으면 좀 내려주시고 다독여주는 그런 저녁 시간, 두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시면서 사연도 동시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바게트 얘기를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바게트에 대한 얘기를 올려주셨네요. 아침에 갓 나온, 빵집에서 갓 나온 바게트 하나 사다가 손으로 쭉 뜯어서, 그냥 쓱 뜯어서 맛있는 버터와 블루베리 잼을 발라서 먹으면 참 맛있었는데 말이죠. 네. 박헌식 씨, 오늘 처음 사연 주셨어요. 늘 한결같은 사랑이 존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첫 사연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송선희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제 컬러링입니다.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이죠. 정확한 제목이 그렇죠. 이 곡을 오늘은 앙드레 류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The Second Waltz입니다.
두 곡의 왈츠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였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폴디니,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헝가리의 작곡가죠. 에데 폴디니의 춤추는 인형이죠. 라푸페 발성트, 더 정확하게 하자면 왈츠를 추는 인형. 이 곡을 오늘은 로버트 맥더피의 바이올린, 그리고 에릭 쿤셀이 지휘한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왈츠 2번이었습니다. 앙드레 류의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트랙의 제목은 The Second Waltz였습니다. 이번에도 신청곡인데요. 꽁꽁브리오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재방송 들으시면서 정하셨네요. 예전에 Those Were The Days를 다른 버전으로 들려주셨는데 그 곡 다시 들을 수 없을까요? 하셨어요. 이 연주, 이 노래가 맞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연주와 노래가 있죠. 다로가이들리나유, 머나먼 길이라는 곡이죠. 러시아 노래. Those Were The Days라는 영어 제목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다로가이들리나요. 이 곡을 오늘은 러시아의 가수 비탈리 로마노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На тройке с бубенцами А вдали мелькали огоньки Когда бы мне теперь за вами Душу бы развеять от тоски Лунною, да с песней той, что вдаль зовет меня, да с той старинною, да с семиструнною, что по ночам так мучит меня. Ай-л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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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й
навсегда ушедшие года. И твои серебряные руки тройке улетевшей навсегда. Да с песней той, что вдаль зовет меня, да с той старинною, да с семиструнною, что по ночам так мучит меня. Ай-л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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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усть проходит молодость лихая, как сквозь пальцы талая вода. Только наша тройка удалая будет мчаться вечно сквозь года. Зовет меня, да с той старинною, да с семиструнною, что по ночам так мучит меня. Ай л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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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а ла, ай ла лай ла ла, ай ла ла лай ла лай л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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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а. Да с той старинною, да с семиструнною, что по ночам.
на рожку. Ты ведь вроде любишь вечера. Подожди, тогда еще немножко. Посидим с товарищами у костра. Подожди, тогда еще немножко. Посидим с товарищами у костра. Вслед за песней позовут ребята в неизвестные еще края. И тогда под крыльями заката вспыхнет яркой звездочкой мечта моя. И тогда над крыльями заката вспыхнет яркой звездочкой мечта моя. Вижу целый мир в глазах тревожных. В этот час на берегу крутом. Не смотри ты так неосторожно. Я могу подумать что-нибудь не то. Не смотри ты так неосторожно. Я могу подумать что-нибудь не то. Вечер бродит по лесным дорожкам. Ты ведь вроде любишь вечера. Подожди, тогда еще немножко. Посидим с товарищами у костра. Подожди, тогда еще немножко. Посидим с товарищами у костра.세 곡의 러시아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카츄샤, 아주 귀에 익은 멜로디죠. 카츄샤, 이 곡은 타마라 시니압스카야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저녁이 다가오네 라는 곡, 베체르 브로짓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러시아의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불렀는데요. 빅토르 베르콥스키, 또 세르게이 니키친 외 여러 가수들의 저녁이 다가오네, 베체르 브로짓.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머나먼 길, 다로가이 들리나유라는 곡이었습니다. Those were the days라는 영어 제목으로도 많이 기억하시는 멜로디죠. 이 곡은 러시아, 역시 러시아의 가수 비탈리 로마노프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연 많이 보내주시네요. 이순혜 씨도 처음 사연 주셨어요. 음악이 만난 양념이 돼서 손길도 리드미컬하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녁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8573님,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이가 전기현님 라디오 항상 챙겨 듣는 거 보더니 새모음 좋아하는구나 그러네요. 네, 그냥 새음이라고 알려줘야겠어요 하셨네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듣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K8597님, 6시만 되면 흘러나오는 시그널 음악에 행복해합니다. 오늘도 일을 마치고 한라산을 넘어가는 길에 행복한 음악 들으며 창밖에 비춰진 자연에 취해서 차를 멈췄어요 하시면서 첫 사연 보내주셨는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 첨부가 되지 않아 아쉽네요 하셨네. 아, 문자로 보내시면 사진도 첨부가 가능한데, 네,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근데 그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8890번 쓰시는 분 첫 문자 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고요. 최병조 씨도 오늘 첫 사연 주신 새싹 청취자십니다. 2425번 쓰시는 분도 그렇고요. 또 K,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K3777님께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항상 듣기만 하다가 듣고 싶은 샹송 가수의 노래 있어서 청합니다. 파트리시아 가스의 어떤 곡도 좋습니다 하셨네요. 프랑스 90년대 프랑스 최고의 가수였죠. 파트리시아 가스가 노래하는 If You Go Away입니다. If you go away on this summer day, then you might as well take the sun away. All the birds that flew in the summer sky, when our love was new and our hearts were high, when the day was young and the night was long and the moon stood still for the night bird song.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But if you stay, I'll make you a day like no day has been or will be again. We'll sail the sun, we'll ride on the rain, we'll talk to the trees, we'll worship the wind. And if you go, if you go away, as I know you must, there'll be nothing left
in the world to trust. Just an empty room full of empty space, like the empty look I see on your face. I've been the shadow of your shadow. I thought it might have kept me by your side. If you go away, if you go away. But if you stay, I'll make you a day like no day has been or will be again. We'll sell the sun, we'll ride on the rain, we'll talk to the trees, we'll worship the wind. And if you go, thank you.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알렉산더에 흘렀던 곡인데요. 반젤리스가 작곡한 록산스 페일, 록산의 페일이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바네사 메이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If You Go Away, 자크 브렐의 샹송 느무키트바에 로드 맥퀸이 영어 가사를 붙였죠. If You Go Away를 오늘은 파트리시아 가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아까 사진 말씀하셔서 문자로 알려드렸더니 사진을 바로 보내주셨네요. 제주의 그 푸른빛, 그 파란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0520번 쓰시는 분도 제주 송악산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나요? 이 푸른 사진들이 마음을 아주 맑게 해줍니다. 고맙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마음이 머무는 곳 이어드립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뭉클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일포스티노에서 마리오가 네루다에게 보낼 선물을 만들던 장면. 녹음기를 싣고 배를 타고 나가서 칼라디소토 섬의 작은 파도소리, 큰 파도소리, 절벽의 바람소리,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소리, 아버지의 서글픈 그물소리를 담던 마리오의 정성. 마리오의 맑은 영혼이 떠오릅니다. 마리오가 네루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보냈던 것은 그가 유명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에게 매일 편지를 가져다 주었던 우편배달부로서의 인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좀 퉁명스런 모습이긴 했지만 네루다는 마리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길을 물을 때 아름다운 길을 알려준 사람이었죠. 시라는 길, 사랑에 이르는 길. 지금 이곳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오가 보낸 선물이 네루다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영화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작은 파도소리, 큰 파도소리, 절벽에 이는 바람소리를 녹음기에 담을 때 이미 마리오는 충분히 행복했을 테고, 진정한 선물은 보상이나 답례를 바라지 않는 법이니까요. 사람이 정말 외로운 순간은 물어볼 곳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홀로 남겨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외면해서, 그래서 물어볼 곳이 없을 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마리오에게 네루다가 있었다는 건 그래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네루다에게 마리오가 있었던 것이 멋진 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마리오에게 길을 알려준 네루다처럼 나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렵고 힘든 일과 마주했을 때, 혹은 가야 할 방향을 모르겠을 때 찾아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저녁입니다.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마리오의 선물 기억나시죠? 섬의 소리들이었죠.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소리들이었습니다. 마리오의 네루다 같은 사람이 내게는 누구였을까, 누구일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화 일포스티노의 테마곡 루이스 바칼로프의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반도네오니스트 카를 크라이에노프의 반도네온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바흐의 미뉴엣 G장 G장조 전해드리죠. 이 곡을 오늘은 영국의 합시코드 연주자 리처드 이가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음악을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마논 탄토였죠. 살바토레 아카르도와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그리고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미누에트 G장조였습니다. 영국 출신의 합시코드 연주자인 리처드 이가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유튜브 계정이 오픈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벌써 찾아오셔서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더군요. KBS 클래식 FM 영문으로 붙여서 이어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속에 영어로 클래식 FM이라고 돼 있는 것이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계정입니다. KBS 음악실의 살롱드 피아노 코너의 연주 영상들, 그리고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 제작 과정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들러서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dar de amor la tierra. Soñadores de España, Picasso y la luz de infinitos pintores, soñadores, la voz de la sangre de Lorca partida a jirones, soñadores, la fe de Teresa, la de tanto Quijote. Soñadores, soñadores, soñadores de España. Caminar, caminar, con pinceles, con poemas, o cantando a estrellas. Soñadores de España, caminar, caminar, con guitarras bien despiertas, inundar de amor la tierra. Soñadores de España. Thank you.
eres el hijo, me hace caña fijo y de muerte la hirió. Luego se hizo el monte con el hijo en brazos y allí le abandonó. Lora quiere ser padre y no encuentras querer que te haga mujer. Dime, luna de plata, ¿qué pretendes hacer con un niño de두 곡의 스페인어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호 델라 루나, 달의 아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스페인의 혼성 그룹, 3인조 그룹이죠. 메카노, 두 남성, 형제, 그리고 한 명의 여성 보컬리스트.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메카노의 곡 가운데 이호 델라 루나였습니다. 달의 아들. 이 곡을 오늘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소니아 도레스 데 에스파냐, 스페인의 몽상가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멕시코의 아구스틴 라라가 쓴 곡인데요. 이 스페인의 몽상가들을 스페인 출신의 두 가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노래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노래하는 듯한 그런 곡이었죠. 이번에는 오마르 아크람의 곡 이어드리죠.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입니다.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인데요. 오마르 아크람의 곡 가운데 오팔 파이어입니다.
이번에 들으신 곡은 고비의 연주였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인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죠. 인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 늦은 나이에는 하와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또 기타류의 여러 악기들을 다루죠. 인도의 시타르도 연주하고요. 이 고비가 연주한 곡은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 작곡가 오마르 아크람의 곡인데요. 오팔 파이어도 먼저 들으셨고요. 황성호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퇴근 시간에 모든 고민을 잠시 잊게 해주는 세상의 모든 음악. 혹시 이 곡도 가능할까요? 하시면서 비틀스의 예스터데이를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I trust the winds to take you there.리얼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스웨덴의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이죠. 국내에도 내한 공연 여러 차례 다녀갔죠. 아카펠라 그룹 가운데 정말 실력 있는 그런 그룹으로 꼽히죠. 더 리얼 그룹의 리더인 안데르스 에덴 로스가 작사 작곡하고 또 솔로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더 리얼 그룹의 다른 노래들과는 살짝 좀 다르죠. 주로 솔로 노래를 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코러스를 넣어주는 느낌으로 불렀는데요. 안데르스 에덴 로스가 두 아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였습니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솔로 파트를 불렀죠. Friendship, 우정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킹스 싱어스가 노래한 비틀즈의 Yesterday였고요. 5181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박세환님의 음악 Her Eyes in the Mirror 듣고 싶습니다. 들을수록 참 좋습니다 하셨네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박세환의 곡 가운데 거울 속에 그녀의 눈동자 Her Eyes in the Mirror 들어보시죠.
두 곡의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음악이었는데요. 이영애, 유지태 주연의 우리 영화죠. 아, 2001년 작품이니까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봄날은 간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떠남, 상우의 테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음악가죠. 조성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박세환의 곡 Her Eyes in the Mirror, 거울 속에 그녀의 눈동자였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꽃같은 그대, 나무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테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이수동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를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지만 나는 흔들림 없이 곁에서 걸을 테니 당신은 향기를 잃지 말라고, 이렇게 너그러운 편지를 받는다면 그러면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고 정정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동행이란 그저 곁에서 함께 걷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은가 알아보러 한참 앞에 나가 있어도, 혹은 당신을 지키느라 한참 뒤에 온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한 번 눈 맞춤하는 일이어도 든든한 그런 것이겠죠.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고 손 내민 사람. 과거 완료형이든 현재 진행형이든 우리 삶에 다녀간 고마운 사람을 기억해보는 저녁입니다. I guess I always knew
I turn some windy corner and find you. The hill above the highway has gone from gold to brown. The loneliness of evening settle on the town, but I never minded evening. I guess I always knew I'd step down in the darkness and find you. Of times and seasons, I've never been afraid, because I knew that you were there. I've never been afraid. The old house now is silent, silent as a sigh. It's been that way since yesterday, when you said goodbye. But I never minded silence. That is before I knew how loud a noisy silence is when there's no more you. That is until I knew how loud and noisy silence is when there's no more you.저녁이 꾸는 꿈, 오늘은 이수동 시인의 시 동행 함께 해봤습니다.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길 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나의 꽃 같은 그대, 나의 나무 같은 그대,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동행할 그대에게 손 내미는 저녁이 익어갑니다. 오늘 저녁이 꾸는 꿈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로드 맥퀸이 노래한 You,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550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셨던 곡입니다. 퇴근길 늘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노래, 작품 번호 27 가운데 네 번째 곡이죠. 내일, 모르겐, 소프라노 썸머의 노래, 그리고 닉 잉그만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썸머가 노래하고 닉 잉그만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모르겐, 내일 작품 번호 27의 4,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라, 기술 주우석,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